유동 대표님이랑 누가 형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유동 대표님 이제 그만 괴롭혀야 됩니다. 설마 유동 대표님이 뭐 재밌는 일화가 있나요? 안스타일워커 월요일에 커피라이브. 제가 이제 대회라는 목표가 있었을 때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이제 다 누구나 세계대회 우승, 세계 챔피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만큼 걸출하신 그런 인물분들이 많은 나라가 또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국내 대회 우승마저도 너무 큰 벽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잘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승하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만 굉장히 기뻤고 그 뒤로는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세계대회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 나가는 대회 같았어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고. 유동 대표님이랑 누가 형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유동 대표님 이제 그만 괴롭혀야 됩니다. 설마 유동 대표님이 뭐 재밌는 일화가 있나요?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괴롭힐게요. 네. 아 근데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네. 예전에 이제 유동 대표님이 브루잉 심사위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브러스컵을 나갔을 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커피 팝업 행사 같은 거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유동 대표님께서 지나가면서 시연을 굉장히 잘 봤다고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더름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수고했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90도로 인사했거든요. 악수를 하면서. 근데 저보다 동생이시던데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인사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동 대표님 제가 오해할 만한 게요, 인스타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자꾸 전 부산 시장님을 만나시고 너무 이제 정재계 고위 인사들 만나시니까 저는 진짜로 우한이시다가 아니라 좀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해외를 많이 살아오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우연치 않게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제대하고 나왔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싫어서 그냥 아르바이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14시간, 15시간 막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한 25 끝날 때쯤에 내가 뭔가 하나는 빨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 5년이 이렇게 온 만큼 또 5년도 금방 갈 텐데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5살에 처음 내가 내딛는 발은 내가 평생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사실 커피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본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일했던 가게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일확천금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시작했는데 이거 평생 할 건데 이 일을 내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격증도 따보고 대회도 나가면서 아, 이 세계가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굉장히 깊구나. 그렇게 홀려서 정말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력이 크게 나누면 3년씩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파스텔로 간 건데 처음에 있던 그 매장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라 그냥 카페? 그리고 뭐 빙수도 만들고 와플도 만들고 이제 스무디도 만들고 이런 데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대회를 나가고 뭔가를 하기에는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뭘 준비해서 캐리어 끌고 서울로 와가지고 시연할 때마다 탈락을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KBC도 예선 탈락, 엔젤리너스 대회도 예선 탈락, 그냥 무작정 다 나갔어요. 혼자 캐리어 끌고 가서 거기서 짐 풀고 시연하고 하는데 또 너무 신기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 또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선수들끼리. 네. 그래서 그게 항상 주눅도 많이 들고 그런 갈증이 되게 많았어요.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커피를 하는 그런 대로 가려고 막 했었죠. 또 그때 대회가 KBC가 무쇠띠라는 강배전 커피가 공식 원두였을 만큼 지금처럼 막 스페셜티가 막 엄청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코케 허니 들어오면 막 엄청나게 막 야 꽃게 한 마리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되게 엄청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 코케 꽃게 네네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첫 대회는 엔젤리너스 대회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대회가 거기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나갔다가 실격이 되고 굉장히 사람이 자존감이 부서지더라고요.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딱 그 꼴이었어요. 다 아는 줄 알았고 그때 이제 2년차 되는데
뭐 더할 게 없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무작정 나갔고, 그리고 진짜 황당하게 기초적인 걸로 실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자존감이 많이 부서져서 어쩌면은 그때 더 대회를 못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도움도 있었지만 한 가지 든 생각이, 제가 이 일을 평생 한다고 마음먹었는데 이 일에서조차도 제가 한 번도 이제 뭔가 1등이라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못 들게 앞으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마이클 필립스라고 하는 현재 블루보틀에 있었고, 그때는 인텔리젠시아에 있었는데, 그분이 세계 챔피언을 미국 최초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대카드에서 이제 강의 세미나 같은 걸 했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세계 챔피언이라는 게 있구나, 커피 시내. 제가 무작정 그냥 아 그럼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었는데, 사실상 이후로는 더 대회를 못 나갔어요. 왜냐면 그때 3년 일하던 그곳에서는 그나마 대회를 위한 스케줄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근무 시간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매장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중에 쉬는 날이 딱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예선전을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빼주지도 않고. 그리고 왜 나가는지 모르세요? 아. 왜 그렇게까지 나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회를 준비했을 때보다도 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 혼자 정체돼 있고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그 당시에가 되게 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이제 주말에 하루 열리는 홈팍 스로우다운 라떼아트 대회 같은 게 열렸었는데 뭐 그거라도 나가보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라떼아트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네. 빨리 손절. 네, 빨리 접었습니다. 빨리. 그거는 그냥 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파스텔 와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못 나가게 할까봐.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 그냥 제발 하나도 안 도와줘도 되니까 대회만 나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땄었는데 네. 현영 씨 조주기능사 자격증 있으니까 구스피드 나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준비하고 운이 좋게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죠. 그때 조금 저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어요. 항상 저는 본선을 못 나가니까 아 예선 탈락만 계속 나간 적이 없으니까 네. 아 내가 재능이 없구나 네. 이런 쪽으로 네.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저에 대한 시험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런 프레젠테이션 시연에 대한 어떤 재능이 없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첫 번째 나갔던 대회에서 비록 파이널에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시연 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을 얻게 됐죠. 해볼 수 있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리스타가 대회를 나간다고 회사에서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거는 네.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해놔야 이제 대표님도 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이룬 상태에서 막연하게 회사에다가 무조건적인 도움을 바라는 거는 그것 또한 저는 좀 욕심인 것 같아서 그 전까지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제 해주려고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항상 도와주려고 하셨고 세계대회 때는 생두로 크게 플렉스 해주셨고 이제 그래서 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막 연습하는 공간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막 상상하면서 시연하던 거를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셨죠. 예선 탈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나가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 다 시련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되게 잘된 모습만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다 실패가 있었고 이제 어쨌든 어떤 실패가 딱 왔을 때 그거 때문에 주저앉으냐 나가냐 그냥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더 용감해서 제가 뭐 더 의지가 세서 나은 사람이라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요. 관둘 수 없잖아요. 그냥 관둘 수 없으면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여기까지만 내둘 건가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남들을 계속 한번 도전해 볼 건가 그 사이에서 제가 마음 아프고 뭐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되는 순간까지 열심히 해봤던 건데 딱히 막 추천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이 선수의 길을 그건 좀 의외네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바리스타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대회라는 걸 통해서 어떤 선수에 대해 포커스가 집중되는 거는 이 안에 스타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계에서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거는 분명히 긍정하지만 하나 또 아쉬운 거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딱 대회밖에 없다는 게 그거는 조금 아쉽죠. 왜냐면 필드에서 정말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그분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대회밖에 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뭐 1등하고 챔피언을 해야만 정말 2등도 안 보고 정말 1등을 해야만 이걸 본다는 사실이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전혀 재밌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불행하다고는 못 말하지만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커피를 팔아라고 권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되게 외로워요. 연습하는 시간들 다 남들 퇴근해 있을 시간이잖아요. 맨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울고 많이 아파하고 그거를 추천하기는 쉽지 않네요. 근데 되면은 그만큼의 또 희열이나 자기만족감이 있긴 합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안 좋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대회라는 게 일단 결과도 있지만 제가 한 해에 이 한 번의 대회라는 마감일이 있음과 없음에 있어서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달라져요.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맨날 내가 괜찮다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자기객관화에 대한 게 엄청 많이 돼야 되거든요. 내 커피에 대해서 또 내 로스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음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이 온전히 나한테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이랑 그냥 막연하게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이랑은 3-4년이면 정말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커피적인 기량이 있어서 그리고 대회라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기량을 성장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누군가 선수를 나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조심스럽다. 왜냐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운이 따라줘야 되고 진짜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바리스타가 있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의 연습하는 것도 못 봤고 일단은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저 또한 내셔널 전대회까지는 저희 매장을 밤에 쓸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로스터리에서 네모난 공간 안에서 상상하면서 했거든요. 여기에 머신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제 상상하면서 그거를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막상 스테이지에 올라가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셔널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다행히 저희 로스터리 옆에 조그만한 그 매장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그 뒷부분이 연습 공간이 아니라 다 매장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미로같이 디귿자 길로 난 거기 안에서밖에 연습을 못하니까 머신 앞에는 쓸 수 있는데 그 나머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신으로 샷을 뽑고 이런 것까지는 되지만 동선이 안 되니까 그 동선을 다 상상해서 난 이만큼 걸어가서 여기서 이거 갖고 오면 몇 초고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를 몇백 번을 하면은 그게 그냥 가서도 되는데 이번 내셔널 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생각보다 작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귀엽네? 저도 그렇게 했고 아마 다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너 대회 준비해 하면서 시간을 내주는 거는 없지 않을까요? 어떤 가게도 무조건 일과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해야죠. 실제로 저도 사무실에서 많이 잤어요. 뭐 그게 일상이죠. 항상 김밥 먹고 그런 게 선수들이어서 화려할 때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일상은 사실 똑같아요. 제가 챔피언 됐다고 무슨 로스팅을 안 하겠어요? 맨날 똑같이 로스팅하고 프로파일 보고 머리 싸매고 커핑하고 90% 95% 하는 일상에서는 챔피언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의 똑같은 제 직책에 맞는 그 일을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 그런 뭐 세미나나 그 밖에 어떤 이런 행사? 할 때만 조금 와 멋있다 이러는 건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챔피언을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다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분야에서 한 번쯤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순수한 동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머리 깨진다 생각하고 다이빙 한번 해보시는 게 어설프게 막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바리스타님은 대회를 나가실 때 인생을 걸고 나가셨어요? 인생을 걸었다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마저 못하면은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충분히 각오는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걸 해놨다는 거가 저의 의지를 방증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힘들 걸 각오하고 하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것은 커피인가 소주인가 진지한 얘기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마시는 거 뭔가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좀 우울한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우울하지 않았어요. 막연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고 싶진 않다 보니까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팍팍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말고도 이제 커피라는 부분을 일을 하면서 좋은 부분이나 또 재밌고 즐거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오해는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홈바리스타이신 분들은 저희 파스타 커피 역시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커피 시장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f everything I dreamed of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